네, 삼성과 현대차가 미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 SDI는 현대차에 7년 동안 전기차 50만 대 분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두 회사의 미래차 협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처음으로 삼성표 배터리로 달리게 됐습니다. 삼성 SDI는 2026년부터 7년간 현대차가 유럽에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제품은 삼성 SDI가 현재 개발 중인 고성능 각형 배터리인데 규모는 전기차 5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현대차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탑재해왔고 각형 배터리는 중국 CATL로부터 일부 사와 제한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차는 배터리 형태를 다변화하고 각형 배터리 공급처도 새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 SDI 또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대차로서는 세계랑 다 협업을 해서 기술을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 리스크도 분산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배터리 업체들은 현대를 빼놓을 수는 없는 거고. 이번 계약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2020년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서 만나 미래 전기차 협력을 논의한 이후 3년 만입니다. 이 밖에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전장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를 현대차에 공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도 현대차 그룹과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각국의 보호주의가 확산하며 미래 산업 선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국내 기업 간 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